나중에 알이 생기게 되면은 이 뒤쪽으로 예. 생식도 쪽으로 알이 생기게 되죠. 예. 이건 아직 어린 상태고 예. 지금 산란기가 아니기 때문에 알이 없는 상태예요. 예. 보통 어류는 알을 낳고 그 바깥에서 몸 밖에서 예.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이것은 서로 짝짓기를 해가지고 수컷과 암컷이 예. 짝짓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는데 처음에 뱃속에 생길 때 알이 생겨요. 예. 알이 생기고 어미 뱃속에서 그 알이 부화를 해요. 부화를 해가지고 뱃속에서 새끼가 살다가 나올 때 새끼 상태로 나오는 거. 이것이 난태생이거든요. 체외 수정을 해야 알을 낳는 일반 물고기와는 달리 상어는 짝짓기를 통해 새끼를 낳게 된다. 밤상어의 몸 안엔 두 개의 태보가 있고 거기에서 알이 생긴다. 알은 부화돼 어미의 태보 안에서 새끼 상태로 6개월이나 1년 정도 있게 된다. 부화된 새끼 상어는 난황을 달고 있다. 자산어부의 내용은 현대생물학이 밝힌 상어의 생태와 정확히 일치했다. 청의학전 선생 문헌에 보면은 상어는 다른 물고기와 달리 어미 뱃속에서 부화를 해가지고 알을 달고 나온다. 그 알이 다 포실된 다음에 어미 뱃속으로 새끼 상태로 태어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그 정의학전 선생은 그 외부 형태적인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그 해부학적 지식도 뭐 당시로서는 상당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해부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어의 내부 구조에 대한 정밀한 기록을 했던 정의학전. 당시 유교사회에서 금기시됐던 해부를 정의학전은 직접 했던 것일까? 해부의 흔적들은 상어뿐 아니라 각종 생물에 대한 기록들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홍어의 복잡한 내부 생식 구조에 마치 그 안을 들여다본 것처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산어보는 청어의 휘유 사실을 최초로 기록하며 청어의 척추뼈 개수도 적고 있다. 자산어부인 영남산 청어는 척추뼈가 74마디인 반면 호남산 청어는 53마디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곧 청어를 해부해 척추뼈들을 하나하나 세봤다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자산어부에 기록되어 있는 척추뼈의 수가 정확한지 확인을 위해 청어의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했다. 청어의 척추뼈는 현대 종분류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청어뼈는 매우 가늘고 작아서 미세한 관찰이 아니면 정확히 세기가 어렵다. 55개였다. 자산업에 나와 있는 기록은 53개. 그 숫자가 거의 일치했다. 청어는 같은 종이라도 분포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한다. 과거의 그 수산학에 대해서 체계적인 그 학문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와 같이 척수골수를 헤아린다든지 어떤 종에 대한 그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척수골수를 헤아렸다는 것은 아주 저 과학적으로 대단한 일로 생각됩니다. 수중생물의 내부 구조는 정의학전이 단순히 먹는 과정에서 발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해부가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있다. 자산어부엔 말미잘이나 불가사리 등과 같은 먹지 않는 수중생물에 대한 내부 구조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부 구조에 대한 기록은 실제와 정확했다. 만약 먹는 물고기를 해부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해부를 위해서 해부를 한 게 아니라 그 먹는 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내부 구조를 우연히 보고 그걸 기술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실 먹는 물고기 외에도 뭐 말미잘이나 불가사리 같은 경우에도 내부 구조를 묘사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안에 호박속 같아 창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내부 구조에 관심이 있어서 해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의학자는 면밀한 관찰뿐 아니라
해부라는 과학적 방법을 통해 생물의 내부 구조와 생태까지 샅샅이 그 기록을 남기려 했다. 그런 노력으로 200년 전에 쓰여진 자산어본은 오늘날까지 그 가치를 인정받는 어류 전문서가 된 것이다. 모양은 올챙이를 닮았고 입이 매우 커 입을 열면 몸 전체가 입처럼 보일 정도라고 자산어보에 묘사된 아귀. 그런데 이 자산어보는 수심 4, 50m가 넘는 깊은 곳에서 살고 있는 이 아귀의 먹이 사냥 모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 끝에 이 의사가 쓰는 이 침만한 낚싯대가 두 개 있다. 길이는 4-5치 정도이다. 이 낚싯대 끝에는 말총 같은 낚싯줄이 달려있다. 낚싯줄 끝에 이 밥알만한 하얀 미끼가 달려있는데 다른 물고기들이 이것을 먹으려고 다가오면 확 달려들어 잡아먹는다. 마치 바로 눈앞에서 아귀가 물고기를 잡아먹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정약전이 말하는 그 밥알만한 미끼가 달려있는 낚싯대인가 봅니다. 한마디로 이 유인 안테나인 셈이네요. 그런데 이 정약전은 수심 4, 50m가 넘는 심해에 살고 있는 이 아귀가 먹이 사냥하는 모습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혹시 이 잠수를 해본 것은 아닐까요? 지금처럼 전문 잠수부나 잠수 장비가 없었을 200여 년 전 어떻게 수중 생물의 관찰이 가능했을까? 수심이 깊은 곳에 사는 심해 물고기 아귀. 자산어보에 기록된 아귀의 사냥 모습은 실제로 맞는 것일까? 자산어보에 묘사된 아귀의 낚싯대는 등지느러미가 변형된 것으로 그 끝엔 부드러운 막이 달려있어 미끼와 같은 역할을 한다. 가짜 미끼인 막을 이용해 접근하는 물고기를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것이다. 자산어보는 아귀뿐 아니라 해파리의 물속 생태에 대해서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수심 20m에서 100m 깊이에 사는 상어는 깊은 물에서 짝짓기를 하는 습성이 있다. 그런데 자산어보엔 상어의 교미와 출산 과정도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상어나 홍어들이 그 생식 장면을 보려면 요즘에 상당히 깊은 곳에 들어가서 해야 되고 당시에 뭐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될 텐데요. 뭐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짝짓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알이 발생해서 난황을 달고 나와가지고 그것을 영양분으로 취하고 태어날 때는 새끼로 태어난다 그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어느 정도 그 잠수 장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물속에 들어가서 관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0년 전 누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현재 흑산도에서 잠수가 가능한 사람은 단연 해녀다. 그렇다면 혹시 200년 전에도 흑산도에 해녀가 있었을까? 그런데 정약전의 동생 정약용의 글 중